왜 그래? 왜? 아이고 세상에 이리 봐봐. 얘가 한승질 해요 이런 애가. 손가락 있어가지고 씨, 집에 가니. 뭘 소리를 질러? 예? 눈이요, 눈이 부리부리하고요. 콧구멍이 요렇고 이제 이런 애들이 되게 보면은 한승질 하거든요. 근데 한승질 하는 애들이 다시 달라요. 황무지를 개간해 지금의 목장을 세우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힘 안 들었다 그러면 거짓말이고 이게 이제 남편이 해, 남자들이 해야 할 일 그런 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내가 못하는 거니까 남편이나 남의 힘을 빌렸고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러니까 뭐 이렇게 소 밥을 준다든가 소를 이렇게 본다든가 소한테 사랑을 준다든가 남들이 예를 들어서 한 1시간 걸려서 할 일 내가 맘만 먹으면 3시간이면 3시간 걸려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니까 이게 막 틀림없이 성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동물을 참 좋아하는 이유가 동물은 내가 준 것만큼 걷어줘요. 그 이상을 나한테 주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을 많이 사랑해주면 얘네들 나한테 좋은 성적으로 보답을 해주더라고요. 자식처럼 키운 소들 덕분에 화려한 시절도 열었다. 우량젖소 품평대회에서 11번이나 입상해 최다 기록을 세운 것이다. 몰라, 몸 누가 오그라졌나 봐. 나 그렇게 들지 마, 신들어. 같이 들어, 같이. 차규한 우유를 들고 치즈 공방으로 가는 길. 오전 내내 일에 매달렸던 식구들이 잠깐 쉬기로 했다. 귀염둥이 막내이자 든든한 일꾼인 지아는 5살 때부터 목장의 대를 잇겠다고 말했던 당찬아이였다. 일본에서 낙농 공부를 하고 있는 지아가 온 후부터 목장은 더욱 활기를 띠고 있다. 김자랑 안 됐을 거야. 지아가 이렇게 거들어져 하니까 한결 낫더라 보니까. 아 이쁘지. 이쁜 애가 많이 이쁘지 않은데. 시커먼 아빠가는 너무 이쁘던데. 이게 남았지. 차규한 우유는 그날 바로 마셔본다. 우유 맛을 알아야 소의 상태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건강을 위하여. 소들과 함께 살았던 아빠 엄마는 물론 두 딸들은 어려서부터 이 신선한 우유를 마시며 자랐다. 지금도 한 잔 더 마셔. 난 배불러요. 난 배불러. 내가 빡빡해. 아빠 누나 일팀목이 맞나 그지 아빠. 한참 자유롭게 지내야 할 두 딸이 곁에 있는 게 아빠는 미안하고 고마울 뿐이다. 뭐 마음이 뭐 너무 편하고 애들 보고 그러니까 좋지 뭐. 그죠? 근데 자꾸 내 욕심이지 뭐. 아 같이 오고 싶다. 아니 그런 생각도 들지. 어, 내 코. 내가 편하니까 아무래도 우스가 들어오면은 둘이 오는 것보다 혼자 오는 것 둘이 오는 게 100배 낫지. 우리 지아가 있으니까. 부모의 뜻을 헤아리는 딸들이 있다는 것. 그래서 함께 뭉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